성 씨 어렵네요. 연애가 이렇게까지 파국으로 이제 치달았는데 그렇죠. 2년이라는 시간 동안 이 남자를 경험을 했잖아요. 나의 물질적인 어떤 지원 자체가 다 필요 없는 헛수고구나라는 거를 깨달았어야 되는데 정리해야 될 시점에서 뭔가 한 번도 마치 그런 거죠. 우리가 이제 투자를 하거나 도박을 하거나 주식을 할 때도 마찬가지인데 물타기 하는 건가요? 예. 네. 그러니까 손절을 해야 되거든요. 그렇죠. 손절을 해야 되는 시기에 내가 한 번 더 여기서 돈을 좀 더 넣으면 배팅을 한 번 더 하면 그게 사람이 이제 중독으로 빠지는 길이고 파산으로 이르는 길이거든요. 그동안 투자했던 것들에 대한 그런 분명히 보상 심리가 있죠. 저 사람이 저렇게 함부로 하지만 그 이면에 뭐가 있을 거야 막 이러면서 나한테 함부로 하는 사람들한테 에너지와 시간과 돈을 많이 이제 쓰는 경우들이 있거든요. 그 이면에는 이제 내가 저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어가 이제 그 기대가 깔려 있는 것이고 얘는 절대 나를 떠나지 못할 거야라는 나도 모르는 계산이 들어있는 경우가 많아요. 내가 해주는 사람이기 때문에 얘는 나한테 받는 거 익숙해질 수밖에 없고 그러다 보니까 얘는 절대 나는 못 떠나 이제 이런 그러면은 식의 가스라이팅을 시전하는 네. 것으로 보이는데 근데 그 가스라이팅 같은 경우에는 1차원적으로 내 의도적으로 이 사람을 조종하기 위한 의도가 네. 있다면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이 구원환상 같은 경우에는 나도 인지를 잘 못하는 계속 자기보다 좀 나은 경제적으로나 사회적으로나 상황적으로 더 나은 사람을 못 만나요. 이런 사람들은 이면을 파고 들어가 보면 사실은 나는 버림받고 싶지 않은 마음이 큰 거거든요. 피해 의식이 되게 많은 거네요. 그렇죠. 자존감이 이제 좀 낮거나 예, 이제 그런 경우들이 종종 있죠. 저도 이제 상담하다 보면요. 네. 그런 분들이 많아요. 사실 여자분들이 결혼을 할 때 마음에 들지 않아. 근데 내가 얘를 바꿔보겠어. 그렇지. 결혼하면은 달라지겠지. 맞아요. 내가 노력하면 달라질 거야. 그런 생각으로 결혼을 하는 거예요.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그 평강공주랑 바보 온 달처럼 평강공주 컴플렉스 그게 성립이 되려면 세 가지 조건이 필요하다. 예. 첫 번째는 당신이 평강공주여야 된다. 그 말은 뭐냐면 당신의 아버지가 왕이어야 된다. 그렇지. 나한테 엄청난, 그만한 능력이 있어야 되는 거고. 엄청난 재력을 쏟아 부어서 만든 거잖아요. 바보는. 그렇죠. 두 번째는 내가 평강공주와 같은 현명함이 있어야죠. 그리고 세 번째가 제일 중요한데 제가 그런 바보 온달이 맞냐. 내가 쏟아부으면 얘가 변화될 애가 맞냐. 맞아. 그거를 좀 조심해야 될 것 같아요. 사람이 어떤 불쌍한 사람을 봤을 때 측은지심이 생기잖아요. 그쵸. 그런 측은지심이 있는 건 좋은 건데 그것을 애정이랑 맞아요. 착각해서 많이 착각. 그런 사람을 사랑한다고 생각해서는 안 될 것 같아요. 맞습니다. 그래서 연민과 사랑을 우리는 분리할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되고 네. 연민의 대상에게만 내가 계속 끌리고 있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다시 한번 나를 좀 돌아볼 필요가 있어요.